오늘은 엄마 자판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토요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엄마가 나를 깨웠다. 신호야! 나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놀이공원도 안 가고 일어나기 싫어. 눈 뜨지 않을 거야.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와보니 김밥이 어마어마했다. 나는 엄마가 출근할 때 싸놓은 김밥이 싫다. 김밥 싫은데 맨날 김밥이야. 오이도 싫은데 당근도 싫은데 토마토도 싫은데. 엄마가 크게 소리쳤다. 먹어 얼른. 엄마 놀이공원 언제 가요? 숙제 다음에. 코 좀 그만 봐라. 숙제 없는데. 양치질 잘하면. 핸드폰 그만 봐라. 양치질 어제 했는데. 핸드폰 그만하면. 김밥 먹고 방과후 갔다 와서 하고 숙제 해놓고 있어. 알았지? 양치 꼭 하고 가야 된다. 학습지 선생님 오면 까불지 말고 얌전히 수업 끝나고 집에 있어. 엄마의 잔소리가 빛처럼 쏟아졌다. 나는 하루 종일 엄마가 시킨 것을 하느라 피곤했다. 재미없어. 숙제했어? 괴물이다. 엄마는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나를 귀찮게 했다. 양치질하자. 씻고 자야지. 핸드폰 그만 봐. 일찍 자야지. 핸드폰 꺼. 엄마 몰래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보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가 또 잔소리를 질렀다. 내 몸이 작아지는 것 같다. 눈물이 계속 나온다. 땀이 눈이 가렸다. 놀이공원도 안 가고 엄마가 나가.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놀이공원도 안 가고 엄마가 있다. 엄마가 없어졌으면. 엄마? 엄마 잠에서 깨어보니 엄마가 없다. 집안 구석구석 아무리 찾아봐도 엄마가 없다. 엄마? 엄마? 엄마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와! 엄마는 없고 엄마 자판기가 있었다. 엄마 자판기. 피자만, 청소만, 놀이만, 공주만, 핸드폰만, 자유만. 삑삑 세상에나 엄마 자판기야 말했다. 불러주세요. 내가 원하는 엄마가 모두 놓였다. 놀아요 공주맘입니다. 놀이맘입니다. 피자맘입니다. 청소맘입니다. 핸드폰맘입니다. 자유맘입니다. 공주놀이, 피자놀이, 핸드폰놀이. 엄마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공놀이, 마음대로 놀이. 나는 가장 먼저 피자놀이를 했다. 피자만 만들어진 새우 피자를 먹고 기분이 좋아졌다. 와, 피자를 먹고 나서는 사진 찍기, 뺏하기, 공주기, 뒤흡이기 놀이를 함께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망가 얻기 놀이를 했다. 기분이 정말 정말 좋았다. 엄마랑 놀고 싶다. 딸깍. 일요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나는 엄마를 불렀다. 엄마! 엄마에게 소리쳤다. 휴, 밤새 없어 죽었네.